예, 안녕하세요. 알림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돌이 유재성입니다. 목 상태가 꽤 좋지 않아서 영상을 안 만들려다가 일단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4시부터 알리익스프레스 4월 이벤트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매달 1일에 초이스데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월 1일이라고 써 있는 거 봐서는. 초이스데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올해 알리가 한 1000억 정도였나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정도를 한국에 투자하면서, 초이스하고, 이제 타오바오 컬렉션, 일단 두 개가 메인으로 좀 잡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달 나왔던 행사를 보면, 그렇게 좀 뭔가, 베네핏이 있다라는 느낌을 안 받긴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 진행했던 기념일 행사 때 보니까, 그래도, 일부 상품들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경우는 일단 초이스에서 많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잘 돌아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가볍게 소개해드리고요. 이번 행사는 카드사 행사하고 할인 코드처럼 이제 중복으로 적용되는 행사는 없고 일단 큰 행사가 3월에 끝났기 때문에 한 6월이나 7, 8월 정도 선까지는 일단 큰 행사가 없을 수 있어서 그냥 한 달에 있는 소소한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 있는 카렌다를 잠깐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번에도 보면 전부 다 나오진 않고 특정 나라 위주로 약간 좀 굵게만 좀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의했을 때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문의도 있고 해서 일단 카렌다는 좀 첨부를 했었고 지금 이쪽에 있는 초이스데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일에 아웃도어 펀이 있고, 이쯤에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아마 요때 아니면 요때, 둘 중에 하나쯤에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카드사하고 할인 코드가 나오는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하나나 두 개인데 최근에 네이버 페이처럼 페이류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페이도 약간 좀 고려해야 할것 같고요.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나 전부 다 이제 페이로 되는 결제 수단 같은 경우는 대충 보니까 수수료가 1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있는 이제 행사 같은 경우는 카드사 할인하고 할인 코드는 없지만 초이스 대 회의에 올라오는 제품 중에 꽁돈 대첩에 사용되는 제품은 지난 행사하고 동일하게 프로모션 코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꽁돈 대첩에 물려있는 초이스 상품이면 할인 코드 입력해 보시기 바라고요. 선착순이어서 조기 종료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초이스데이 기간에 기본적으로 15달러 이상 3달러 할인, 이게 구매 세이브처럼 15달러 이상이 되면 3달러, 30달러 이상이 되면 6달러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자동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셔서 금액 채워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딱히 채울 만한 제품이 거의 없었는데 어떤 지난주쯤에 봤을 때는 잘 뒤져보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메이저 행사는 딱히 그건 없고 지금 나오는 행사는 프로모션 코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이스데이 제품 중에 꽁돈 대첩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만 요 할인 코드를 쓸수 있고 20달러 이상의 4달러 할인 약한20% 정도 할인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운 좋아서 앞에 있는 아까 15달러나 30달러 구간에 포함이 되면 추가 할인도 같이 먹기 때문에 잘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해당한 제품을 찾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초이스데이 같은 경우는 할인 코드가 먹는 상품이 있고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고 바로 구매해야 되는 상품이 있고 담을 수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기존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장바구니에 안 담기면 못쓸것 같은데 할인 코드를 그래도 입력할 수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꽁돈 대첩은 해당 링크에 있는 상품들 중에 동일하고 할인 코드는 기존처럼 또 이번 달에 쓸수 있는 할인 코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코드는 초이스데이로 나온 거보단 아마 요번 달로 나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이스 데이는 이제 메인 페이지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15달러 이상 주문하면 3달러, 30달러 이상 주문하면 6달러, 그리고 한국인 전용으로 아까 나왔던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꽁돈 대첩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 중에는 20에 4달러가 적용이 되니까 적절히 섞어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이스 데이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점은 이 빠른 배송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5일 무료 배송이어서 확실히 다른 상품보다는 그래도 좀 빨리 오는 편이었습니다. 5일 배송으로 아예 이게 빠른 배송 말고 5일 무료 확정이라고 그래야 하나? 어떤 들어가 있는 배송 상품은 기간 내에 안 오면 또 3달러 쿠폰인가로도 또 보상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주문했을 때 하나 빼고는 대부분 다 빠르게 오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초이스데이 상품 몇 개를 좀 이렇게 지난주 행사 때 이렇게 막 구매하다 보니까 그 브랜드 스토어에 들어가 있어서 그때 50% 쿠폰이 있는 상점이 있었는데 그 상점의 제품들이 초이스데이에 또 좀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이스데이에 뭐 A라는 상품이 있었다. 그 뭐 포켓몬에 뭐 피카츄가 있다라고 하면 그 피카츄가 5달러에 팔았으면 이 초이스데이 상품에 5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알리는 이제 입점몰이다 보니까 다른 셀러들이 많이 입점돼 있어서 같은 피카츄인데도 가격대가 5달러짜리도 있고 7달러짜리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서 좀 잘 찾아보시면 또 가격이 좀 다양하니까 발품 좀 파셔도 발품을 팔 수도 있어야 한다 정도 하고,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가 요즘에 3개 이상 뭐 구매했을 때 1.6 아니면 15달러에 5달러 할인 선착순 50% 좀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 카테고리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구매하려는 제품이 해당 카테고리들에 또 물려 있는지도 조금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나 뭐 이런 데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상품에 좀 포함이 되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꽁돈 대첩은 이제 뭐 항상 설명했던 것처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규 회원 위주로 나왔던 페이지고 기존 회원은 신규 회원보다는 약간 좀 비싸지만 지금도 이벤트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 배송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알리 구매가 처음이시면 아무래도 5일 배송 쪽이 조금 더 배송이 빠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선착순 50%도 제품을 잘 잡으면 괜찮은 제품이 간간이 좀 나오기 때문에 링크는 스마트폰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앱으로 가셔야지 화면이 좀 더 보기 쉽습니다. PC에서는 화면이 조금 깨져서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5달러 이상 5달러는 제품을 이 링크에 있는 제품을 15달러 이상 구매하면 자동으로 5달러가 할인이 됩니다. 앞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도 앱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고 메인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품이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제품보다는 싼 제품들이 좀 섞여 있고 여기에 있는 제품이 전부 다 싸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구매하시려는 제품이 섞여 있으면 혹시 이런 데도 있는지도 같이 좀 찾아보시면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코인 이벤트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PC에서 출첵하거나 앱에서 출첵하거나 해서 매일매일 출석 체크하시면 증가되는 코인 조금씩 다르고 정립해 놓으시면 지난 행사처럼 이게 밑에 쿠폰존이 있는데 4월 1일까지였으니까 아마 없어졌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남아있으면 이런 쿠폰존에서 코인 갖고 쿠폰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바꿨던 사람들은 일단 안 나오고 있긴 해서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사처럼 약간 규모가 클 때 이제 가끔씩 이런 식으로 쿠폰 교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니면 보통은 이제 제품 구매할 때 일부 상품에 코인 할인이 되는 제품이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교환된 쿠폰 같은 경우는 신규 가입하면은 이제 지급받는 쿠폰하고 약간 좀 등급이 좀 비슷해서 할인 영역보다 이염도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가지고 사용하실 때 혹시라도 멀티 계정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은 약간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뭐 카드도 여러 개 돌려 쓰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정이 전부 다 같이 다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리얼팜은 지난달부터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참여하셔서 꽃을 다 피우면 여기는 타워를 배송해 줬는데, 오늘부터 또 상품이 바뀐다고 밑에 조그맣게 공지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는 게임이 리셋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상품이 와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상품도 혹시 바뀌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이쪽 컬렉터에 가서 물 모으시고 밑에 있는 나무로 물 주시면서 나무, 여기는 이제 나무를 키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나무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내가 물준 것만큼 여기에 적립이 쌓여서 새로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제품은 딱히 시간이 없어서 일단 글만 먼저 포스팅하고 일부 페이지 돌면서 제가 지난 행사 때 구매했던 제품이나 괜찮다 싶은 제품들이 있으면 일부 링크만 잠깐 올려놨고요. 얘는 지난 행사 때 옵션이 색깔별로 두 개가 있고 이 제품이 총네 가지 색깔인가 아마 있을 건데 이 초이스데이에서는 두 가지 색깔만 팝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렸던 글 보시면 아마 다른 링크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작년에 봤을 때보다는 인형뽑기 기계들이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나오고 가격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성비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예전에 봤을 때보다 지금 판매하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꽤 괜찮다 싶어서 저는 일단 검은색? 검은색인가요? 남색인가? 요거에 옵션을 일부러 좀 가장 많은 제품을 샀었고 지난 행사 때는 앞에 포스팅했던 것처럼 할인을 잔뜩 먹이면은 한 16에서 19달러 정도 사이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벤트가 끝나서 앞에 15달러 구간에 3달러는 먹기 때문에 적용하시면 단일 옵션에 19달러 정도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앞에 코인 할인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 제품이었나? 어떤 코인 할인이 요건가? 밑에 있는 제품, 아, 얘가 코인 할인이네요. 그래서 19.05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크기는 다양해서 이게 갖고 놀면 약간 이 높이가 조금 더 높았으면 싶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이들이 갖고 노는 데는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조립은 양쪽 기둥 세워서 아크릴 옆면하고 앞면만 하고 뒤에는 이제 종이 두꺼운 종이고 위에 뚜껑만 닫으면 되기 때문에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금방 조립해서 갖고 놀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갖고 노는 데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00와트짜리 충전기도 이게 제가 작년 말에 꽤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번에 조금 저렴하게 지금 구간이 아까 30에 6달러 할인이었기 때문에 30에 6달러 할인 먹고 앞에 붙어있는 코인 이벤트로 모았던 코인 갖고 최대 5%까지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23.46달러라고 해서 상당히 좀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케이블은 이제 한국 규격에 맞는 좀 굵직한 케이블이고 이게 선이 있어서 좀꽤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AC 코드처럼 쓰려고 샀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100와트다 보니까 발열은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규어도 가격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브릭수는 좀 적어서 좀 비싸지 않나 했는데 집사람하고 애기들이 예전에 나와서 보고 왔었는데 크기가 꽤 크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고 리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제 경우는 요거를 3개 정도를 샀었는데 이게 지난주인가 제가 샀을 때 13달러 정도 했었던 것 같고 12, 13 사이였었는데 이게 지난주 다른 계정 계정마다 약간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계정 이게 이 초이스데이도 특가로 한번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달러였나? 9달러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사가지고 할인이 붙어서 10% 할인 붙어 있어서 이게 조금 더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특가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격이고 나쁘진 않은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생긴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다. 네, 리뷰 보시면 꽤 큼직하고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무전기는 몇년 전에 그때 파워뱅크 BF8888S를 한번 샀었는데 이번에 이제 안에 리튬 배터리 있는 방식이고 요즘에 또 이쪽 특가로 많이 나왔길래 하나 구매했었고요.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시려면 무료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들은 일단 주파수가 한국 주파수는 아니어서
별도의 프로그래밍 케이블 구매하시면 주파수 변경이 가능하고, 주파수 변경하는 거는 아마 셀러한테 요청하시면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기 전에 혹시라도 변경 가능한지 요청을 해보시면 해줄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었던 업체 제품, 요 판매사는 아니고 요 제조사의 셀러였을 때 제조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청을 했었는데 세팅에선 따로 주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좀 많이 나오고, 요 제품은 꽤 오래됐고 이 제품은 최근에 조금 많이 나와서 보니까 한국인도 구매는 좀 많이 하고 평도 나쁘지 않아서 일단 위아래 두 개 다 같이 사긴 했는데, 두 제품 모두 다 일단 프로그래밍 케이블 이용하셔가지고 주파수 설정을 해야지 한국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제품도 지난 행사 때 특가로 나왔다가 재고가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재고 말고 실제 클릭하셔서 최종 구매까지 가면 한국인 대상으로는 수량은 없었는데 지금 일단 웹페이지에 보여서 추가해놨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레고 전자파트도 조금 섞여 있어서 레고 호환이라고 그러겠죠. 부품이 섞여 있고 가격을 감안하고 뭐 5일 배송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추천을 넣어놨습니다.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이벤트는 딱히 뭐 중요한 건 없고 복잡한 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평상시처럼 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외에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시간 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